응원해준 장남들의 모습인데요. 네, 플레이 오브 더 데이. 자, 플레이 오브 더 데이. 이 첫 골 장면이군요. 한태유가 올려주고. 네. 슈가 받아서 첫 골. 자, 여섯 골. 대승의 발판이 됐던 이 김치우 선수의 헤딩슛이고. 네. 그리고 추가 골까지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김치우의 골이었는데요. 네, 오늘 플레이 오브 더 데이로 김치우 선수가 뽑혔군요. 네. 아, 저 장면. 뭐, K리그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아주 멋진 셋피스 조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55분의 추가 골. 멋지게 들어갔죠. 네. 바로 받아서 낮게, 네, 스텔스 폭격 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네, 김치우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영 해설위원 나와주세요. 2009년 MBC ESPN K리그 그 첫 MVP의 영예는 김치우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치우 선수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네, 첫, 네, 1라운드 MVP 수상 축하드리고요. 예, 네, 그, 네,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네. 김치우 선수 그, 1년 반 동안 몸담았던 이 전남을 상대로 오늘 아주 멋진 활약을 펼쳤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뭐 우선 개막전에 크게 이기고 또 제가 골을 넣어서 이겨서 너무 기쁘고요. 뭐 친정팀이긴 했지만 뭐 지금 현재는 제가 몸담고 있는 팀 서울이기 때문에 뭐 매 경기마다 뭐 친정팀을 만나든 최선을 다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김치우 선수 이제 왼발이 아주 강한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이제 헤딩으로 한 골 그리고 오른발로 한 골 넣었어요. 그 오른발 넣을 때 한 번 접고 왼발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른발로 계속 골을 성공시켰는데요. 평소에 오른발 슈팅 뭐 자신이 있었어요? 아니, 저 오른발은 별로 잘 못 쓰는데 오늘 또 운이 좋다 보니까 또 오른발 슈팅까지 뭐 골로 연결돼서 뭐 저도 되게 황당하고 되게 기분 좋고 그런 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연관된 질문인데 그 국가대표에서 중앙 미드필더 뛰기도 하고요. 왼쪽 수비, 뭐 왼쪽 날개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가장 편한 포지션은 어디인지요? 저야 뭐 왼쪽이 편하긴 한데 뭐 중앙도 뭐 안 봐봤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자리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왼쪽 사이드가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FC 서울이 지금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 영순위로 뽑히고 있는데 그 개막전 아주 크게 잘 이겼어요. 대승을 거뒀는데 올 시즌 김치우 선수 목표나 어떤 이런 얘기 좀 팬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십시오. 제 목표는 뭐 팀이 우승한 작년에 우승 못했던 걸 다 올해 이제 우승하는 게 제 목표고 또 개인적인 목표는 또 월드컵 대표 꾸준히 잘 발탁돼서 또 저 거기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김치우 선수와 함께 했고요. 여기 사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치우 선수의 오늘 플레이 오브 더 데이 축하드리고 6대1 개막전 순조로운 출발을 보여주는 네. FC 서울 전남과의 개막전 경기 광양 전용 구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전 해설위원 테스터 신은대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